지난 2015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부산 진구 한 공원에 산딸기 밭을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다 무단 경작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땅한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관광 인프라 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편이 취약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만나 변화한 영도의 모습과 풀어야 할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에 위치한 일자형이던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U자형으로 확장됐고 세월 전망대가 준공됐습니다. 해운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산딸기 공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산딸기 나무는 대부분 사라졌고 무단 경작만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접근성마저 떨어져 찾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관할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체육시설 몇 개와 나무 데크 등이 설치된 부산 진구의 한 공원. 지난 2015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산딸기 밭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됐는데 지금은 공원만이 남았습니다. 당시 산딸기 마을 조성 사업은 인근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이 산딸기 재배해서 판매까지 하는 자립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조성 이후 산딸기는 단 한 개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목이 우거진 이곳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딸기 밭이었습니다. 산딸기 수백여 그루를 심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10여 그루에 불과합니다. 해당 지자체도 당초 무리가 있는 사업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문 농업인이 아닌 주민들이 교육 몇 번에 산딸기를 재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계획 자체가 허황되다 보니 부지 활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공원의 절반가량이 산딸기로 채워지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산딸기 재배사업 실패와 편의시설 부족까지 더해져 외면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유명무실해진 산딸기 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올라가는 진입로가 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려고 하고 체육시설도 별로 없고. 하지만 부산 진구는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해도 당초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만큼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식 공원도 아닌 쉼터로 분류돼 있다 보니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원 내에 무단 경작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토캠핑장의 물놀이장, 흰여울마을, 그리고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관까지 모두 영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영도 아주 핫플레이스가 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교통편이 취약해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만나 변화한 영도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 다리부터 깡깡이 마을, 태종대 등 역사와 관광,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영도구. 최근에는 세계적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이 영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내 거주 인구는 급감해 지역 쇠퇴 우려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체류하는 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 마리론 오토캠핑장을 개장했고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개장, 해양 힐링로 개통 등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네. 방문자 수, 관광 소비자 소비 체류 시간 또 모두가 증가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고 내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역 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꼽았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다 보니 지역 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들조차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큰 상황. 이런 이유로 영도군은 과거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못한 해양로 일대 관광 수요와 영블루벨트 개발, 커피 산업 등 지역 내 새로운 경제, 산업 수요를 반영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또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3만 6천여 명의 주민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부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김 구청장. 부산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영도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베이 파크선과 영도선을 통합 노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영도의 미래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이자 부산시 균형 발전의 상징일 될 도시철도 영도선이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김 구청장은 도시철도 영도선 유치에 더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 유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선 영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영도구의 날갯짓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6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바다축제 다대불꽃쇼가 일요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으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는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 바지선을 띄울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이트 풀파티와 해변포차, 장애인 한바다축제는 풍랑주의보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꽃쇼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서핑 프로그램 사전 예약자에게는 일정 조정 사항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3년 전 부산 번화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 조직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20세기파 조직원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유아교육시설에서 미리 수업료를 받고 돌연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교육시설 원장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폐업 사실을 공지한 뒤 다음 날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폐업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이미 원비를 납부하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용역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시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역 내 주민 이주 대책과 폐업 어선 어업인 생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사의 과업 수행 방향,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대안들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 구상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수소 선도기업 대표들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 수소생태계 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수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최초로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대도운수와 대도하이젠, 산업용 수소밸브를 제작하는 영도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두 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를 타고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자형이던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U자형으로 확장됐고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위에 해월 전망대도 준공됐습니다. 낮에도 한여름 밤에도 걷기 좋은 장소로 변신한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갈마지길 아래에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 해월 전망대를 새로 만들고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로 확장했습니다. 그간 해상 날씨로 인해 공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신 덕분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는 2017년도에 개장했는데 지금까지 30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길이 73m 일자형이었던 전망대를 길이 191m U자형 모양으로 확장했습니다. 또 새롭게 조성된 해월 전망대는 길이 137m 규모로 원형광장 바닥에 빛이 나는 유리를 설치해서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한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와 해변열차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 핫플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 함께 많이 찾아오셔서 해운대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26일 1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7급 이하 직원 39명이 참석해 공직생활 중 어려운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점과 의정에 반영할 정책 등을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